시편 139편 암송 성구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내가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시되 저희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더 온전히 아시며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품으신 뜻과 계획이 그러므로 저희 자신이 갖는 어떤 생각과 계획보다 저희 자신을 위해 선한 것임을 저희가 믿고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 앞에 닥쳐있는 상황들이 저희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두른 모든 어둠과 또 이 모든 환경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빛으로 변하게 하시며 저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선한 뜻을 좌절시킬 수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성취되어지는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저희가 믿는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저희를 근심과 두려움에서 노인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평강으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기를 저희가 결단하오며 하나님이 빚어가기 원하시는 저희의 모습으로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정권과 또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오니 순종을 결심하는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묵상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성벽을 완성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각성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유지하고 있어야 했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을 완성한 다음 백성들 앞에 율법을 낭독해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애통해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따라 그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그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잣대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식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화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건강하게 식사를 또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것을 잘 소화해내고 또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대사작용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확인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갈망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형편을, 상황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사실은 자신들에게 당장은 유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들은 무너져 있던 성벽에 처참한 만큼이나 사실은 굉장히 직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함께 그 말씀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경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반응 이것이 굉장히 놀랍게도 영적인 부흥의 때들마다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보여줬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즐거운 것이든 슬픈 것이든 더 큰 배고픔을 가지고 더 큰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추구함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들에 우리가 젖어 있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말씀의 비타에서 해석해 주시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조명될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현실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게 될 때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우리의 갈 바를 분별하게 되며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 말씀을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깨달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율법의 기록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여러 절기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 처한 시점에서 지켜야 할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이스라엘 절기로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그들이 실제적으로 초막에 거하는 삶을 통해 회복하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광야의 시기를 통해 초막을 짓고 이동해 가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케 하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들은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열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드러내는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걷어야 하며 하나님의 의존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의미였습니다. 때때로는 끊임없이 애굽의 생활을 흠모하며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가졌고 또 그랬기 때문에 40년의 기간을 연단의 세월로 보내야 했지만 그들의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의 훈련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상실한 채 열방과 같아진 삶을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 결국 그들은 율법이 약속한 마지막 두 가지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과 율법을 끝내 저버리는 자에게 약속된 저주 중에 저주를 받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저주의 마지막 상황 적국의 전쟁에서 패하여 온 땅으로 흩어지는 그들의 성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처참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포로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이 모든 상황까지 그들은 그것이 왜 벌어진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게 되었고 그 말씀의 조명하심 안에서 그 역사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포로기를 경험해야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했기에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배워야 했고 연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포로기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그 포로기가 그들에게 절망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 그들은 초막절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온 회중이 다 이 초막절 절기에 실제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가나안 입성 이후로부터 이날 이때까지 제대로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처럼 온 백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살이에 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여러 흐름들에 흠뻑 젖고 빠져서 휩쓸려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잊어버린 채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초막절을 우리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 재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연단하며 배워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누리는 삶,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듬고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에스라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 앞에서 낭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너무나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너무나 드물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며 한편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영적인 반응과 순종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도 더딘가? 그러나 돌이켜보면 한편 어떤 의미에서는 연약한 우리가 또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 8장과 같은 영적인 회복과 각성과 부흥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말씀의 인도하심을 말씀에 붙들어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시며 기도하심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